장기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압박을 원칙적 합의로 돌려세워 마침내 합의점을 찾은 것입니다. 미 국무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동맹 복원에 중대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 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양국이 방위 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며 합의안에는 한국 측에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리한 인상 압박으로 우리 측은 최대치인 13%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안으로 최종 타결 직전까지 갔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비토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안은 13% 인상의 5년 계약이라는 말이 계속 언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시절 10차 SMA 계약에서 1년에 8.2%를 올려줬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한 13%는 엄청난 증액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정은보 협상대사는 협상을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연장하면서 막판 세부 쟁점에 대한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외교부가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과거 SMA 증가폭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제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번 2.5에서 25.7%까지 증액되어 왔습니다. 시기별 인상률은 2차 18.2%, 3차 10%, 4차 8.0%, 5차 25.7%, 6차 -8.9%, 7차 6.6%, 8차 2.5%, 9차 5.8%, 그리고 2019년 10차 때 8.2%였습니다. 따라서 원칙적 합의라는 말의 의미는 5에서 10% 내외로 추정됩니다. 6년 계약이기 때문에 10% 초반까지도 절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대외정책에서 우방을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이번 협정은 동맹국과 협의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케이스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이 최대치인 13%를 제시했기 때문에 인상폭은 13%보다 약간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과 일본의 주일 미군 분담금이 전년 대비 1.2% 증액된 2017억엔, 약 2조 1천억 원에 합의했습니다. 비록 주일 미군 분담금 협정 유효 기간이 1년에 불과하지만 1.2%에 그쳤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의미를 주는 듯합니다. 우리는 트럼프 정부 때인 10차 때 1년 계약에 8.2% 인상했는데 일본은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1.2%에 그친 것을 보면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위비를 갈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대신 국무부가 언급한 합의안에는 한국 측에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는 것으로 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은 예년 수준으로 하되 특수 군사장비 구매 방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아직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합의는 그간 가서명과 정식 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합의 내용의 공식 발표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5일부터 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되더라도 미국에 끌려가지 않고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동맹이라도 비이성적이고 무리한 증액 압박은 한국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히려 미 민주당을 비롯한 공화당 중진들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며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에게 꼭 필요한 동맹국이라는 것을 새삼 각인시키는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협상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46일 만에 도출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에 대표적 걸림돌로 작용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며 동맹 복원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일본은 코로나19 백신을 애초 계획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계약 물량 도입 시점이 지연되면서 접종이 사실상 늦춰지고 있으며 접종자 수는 더 늦게 시작한 한국에 일찌감치 따라잡혔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다음 달 공급량이 애초 예상한 것보다 적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민 접종 계획을 수정하거나 일단 중단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 약 3,600만 명에 대한 우선 접종이 빨라도 4월 1일 이후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접종 기간이나 접종 장소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고 올해 1월 하순 각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급량이 애초 예상보다 빠듯할 것으로 파악되자 고령자 우선 접종을 4월에는 한정적으로 실시한다고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4월 12일에 개시한다고 일정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지자체에 최초 공급하는 물량을 5만 명분으로 한정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고령자 접종 개시 일정이 대폭 늦어지는 것을 피하고자 서둘러 시작하긴 하지만 백신이 부족해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접종을 하고 이후에는 사실상 물량 확보를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의 계획도 변경되고 있습니다. 도쿄도 아다치구는 4월 중순부터 9월 하순까지 매주 2만 명을 상대로 접종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백신 공급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일단 계획을 재검토 중입니다. 아다치구 관계자는 의료종사자와 접종 장소를 확보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백신이 공급되지 않는다며 4월 중 접종 개시는 일단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64세 이하 주민들에게는 4월 하순에 접종권을 보내고 7월 초부터 집단 접종을 개시하려고 했으나 이런 계획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백신 접종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화이자 백신 접종을 개시했으나 5일 오후 5시까지 의료종사자 4만 6천여 명을 접종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9일 늦은 지난달 26일 접종을 시작했으나 7일 0시 기준 접종자는 31만 4,656명입니다. 일본 정부는 백신 확보 과정에서 상당한 굴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당국자가 화이자와의 교섭에 어려움을 겪자 백신 담당 장관인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내가 직접 화이자와 얘기하겠다고 나섰으나 화이자 측은 교섭에 총리가 나오면 좋겠다며 일개 강요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한 병으로 6회 접종할 수 있는 주사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약 1,200만 명분의 손실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등 일본 정부는 악조건으로 내몰렸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7월 개최를 목표로 하는 도쿄올림픽과 10월 중요한 임기 만료에 따른 총선 등으로 백신 확보가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으며 백신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이 농락당한 셈이라고 교도는 진단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노 담당상은 2월 26일 기자회견에서 6월 말까지 고령자 약 3,600만 명분의 배송을 완료한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관계자는 3,600만 명분의 확보에 관해 약점을 잡혀서 비싼 값에 사게 됐다고 촌평했습니다. 화이자는 백신 가격이 계약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원칙을 중시하고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이 외교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상 치훈TV였습니다.